저는 카이스트 산업디자인학과 이훈입니다. 저는 전산학 이 기획입니다. 원더스코프는 우리가 이제 처음에 만든 거는 박물관이라든지 이런 데 전시물이 있는데 그걸 좀 더 쉽게 즐겁게 그리고 흥미롭게 감상하게 하자라는 컨셉으로 만든 거고 사실 안에 숨어있는 어떤 내부 구조 그런 것들을 들여다볼 수 있는 그런 뭐 일종의 매직 렌즈 같은 거죠. 예, 그렇게 개발한 겁니다. HCI라는 분야가 있는데요. HCI라는 분야에서는 오래전부터 이렇게 사람들이 제시하고 그리고 또 구현했던 개념인데 투시해서 사물의 내부를 들여다본다 하는 그 개념이 절실한 시나리오를 만난 게 아닌가. 그래서 정말 좋은 평가를 받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좀 더 간단하게 얘기하자면 이제 증강현실 투시경. 예, 그러니까 뭐가 없는 거를 증강해서 좀 더 우리가 볼 수 있게 만드는 그런 투시경 정도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네요. 이제 주로 역할은 저희는 세진 기술 그리고 또 시스템 구현 그런 쪽이고 디자인 쪽에서 이제 개념 개발하고 그 다음에 시나리오 개발을 하고 그 다음에 컨텐츠 개발하고 그런 쪽으로 이제 나누어서 진행을 했습니다. 처음에 이렇게 개발할 때는 이게 원더스코프는 아니고요. 초기 명칭은 과학청진기라는 거로 시작했어요. 과학관에 가면은 굉장히 많은 정보가 있잖아요. 근데 이제 정보가 너무 많다 보니까 사실 어디를 봐야 할지 그리고 정보의 홍수 속에서 오히려 더 집중해서 보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 정보를 숨기고 관람객들이 그걸 능동적으로 이렇게 찾아서 볼 수 있게 할 수 있지 않을까? 뭐 그런 아이디어로부터 시작해서 마치 이제 메타포죠. 청진기로 환자의 몸을 대가면서 안에 숨겨져 있는 어떤 정보를 탐색해내는 거. 뭐 이런 형태로 과학 전시를 관람하게 하는 도구를 만들자. 그래서 그걸 이제 과학 청진기라고 처음에 명명을 하고 개발하게 됐는데 나중에 하다 보니까 청진기보다는 투시경에 가깝게 발전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명칭을 원더스코프라고 이제 다시 바꾼 거죠. 필요한 센싱 기술들을 이제 서포트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어요. 기술이 너무 이렇게 좀 폴리시 되지 않아서 이제 가려지게 될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점에서 최대한 기술의 장벽을 걷어내고 사용자 경험에 이제 지장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힘을 썼고요. 그런 점에서 좀 보람 있는 연구를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러한 어떤 투시경 또는 렌즈 그런 개념이 아주 새로운 건 아니에요. HCI 분야에서는 되어 왔고 현재 또 작은 디스플레이 통해서 이렇게 내비게이션 한다는 그런 개념으로도 되어 왔는데 논문에서 제가 본 것하고 그리고 이렇게 정말 효과 있고 절실한 시나리오와 만나서 이제 사람들이 그러한 어떤 논문에 있었던 개념을 갖다가 실제로 어떤 뭔가 체험하고 그것의 어떤 효과를 보고 그리고 또 그런 개념들이 실제로 사람들에게 이제 새로운 경험을 제공할 수 있고 이제 그런 것을 보게 되는 거가 상당히 이제 중요한 부분입니다. 약간 부연해서 말씀드리자면은 특히 이제 증강현실 하면 이렇게 휴대폰을 대고 멀리서 봐야 되잖아요. 근데 저희 같은 경우는 전시물 표면상에서 안에를 투시하는 듯한 효과를 내게 하는데 이제 이런 기술들이 한두 가지 이제 있긴 해요. 근데 실질적으로 전시 현장에서 굉장히 필요한데 구현을 하려면은 그렇게 단순하진 않습니다. 뭐 그 안에 전시물에 특별한 인쇄를 하거나 어떤 부가적인 어떤 뭐 장치의 인식을 위치를 인식하거나 이런 부분들이 필요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박물관에서 아니면 뭐 과학관에서 하려고 한다 하면 그게 쉽진 않아요. 관리도 어렵고 비용도 많이 들고 굉장히 현실적으로 어려운 면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사실은 가장 영구적으로 기여를 한 거는 그런 것들을 실용적으로 만들었다는 거, 실질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했다는 거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런 것들의 좋은 경험이 계속 이어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공동연구가 서로 행복하려면 서로 상대의 역할을 잘 이해하고 리스펙트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부분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사실은 이기혁 교수님하고는 사적으로는 거의 지금 이제 대학교 때부터 이게 아는 친구라서 그래서 벌써 한 거의 30여 년 이상 이렇게 알고 있는데 우연히도 이기혁 교수님은 물리를 전공했는데 결국 뭐 전기, 전산 이렇게 해가면서 휴먼 컴퓨터 인터랙션 뭐 이런 쪽을 이제 하시게 됐고 저도 디자인을 했는데 어찌어찌 하다 보니까
이렇게 일반적인 디자인보다는 그런 그 뭐 새로운 상호작용이라든지 뭐 이런 쪽에 관심이 많아서 거의 하고 있는 분야가 나중에 보니까 유사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협업을 시작한 거는 2000년대 한 초중반 정도 된 것 같아요. 학부 때부터 여기서 공부를 했어요. 다른 학교와 비교를 한다면 상대적으로 뭔가 다른 것을 하는 것이 더 쉽고 다른 것을 하는 것을 서로 이렇게 이해하고 하는 그런 학교다, 대학이다, 분위기다 그런 것을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저희 연구실이 원래 추구하는 게 즐거운 경험이기도 한데 공대 같은 경우는 새로운 어떤 기술이 계속 개발되잖아요. 이제 그런 것들이 저 같은 경우는 그런 기술을 사람들이 그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어떻게 이제 제품화하느냐, 서비스화하느냐 그런 거에 관심을 갖고 저희 학과가 하는 일이 이제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많은 기술이 나오는 이런 데서 뭔가 새로운 상상을 하고 그걸 만들어보고 이런 게 즐겁잖아요. 그래서 마치 어릴 때 놀이터에 가면은 이제 모래장난하면서 뭔가 만들듯이 그렇게 즐거운 일을 할 수 있는데다 그래서. 약간 뭐 과장될 수는 있겠지만은 저는 놀이터다 이렇게 또 생각을 합니다. 예.